나왔어요. 짜잔. 하이. 우린 떠납니다. 12시가 넘었는데 저희는 또 낮이에요. 시차는 7시간. 여기는 지금 공항이야, 공항. 지금 저희는 7위 중앙역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게임 길었다. 진짜. 여기 에비앙이 3.8프랑이면 얼마야? 아, 6,000원이네. 이거 공짜급이랬어. 3,5급이라 했는데. 아, 오랜만에 영어 적힌 것만 본다. 좋아, 아주. 스위스에서 첫 쇼핑. 트래블 월렛을 꼭 카드 만들어서 와야지 자동 환전돼서 되게 편하답니다. 긴급 발급도 돼서 3일 그래도 근데 저는 하루 걸렸어. 운이 좋았던 거지, 그치? 첫 번째 난관. 저희가 내일부터 스위스 패스가 되는데 우리 오늘 7위 갈 수 있지? 있어. 중앙역입니다. 저희는 호텔을 향해 가고 있어요. 여기는 셀프 체크인이 되어 있대요. 나는 체크인 중. 이게 첫 숙소입니다. 나쁘지 않은데? 여기랑 너무 가깝죠. 다음날 이동하는 편이니까. 그래도 거울은 있네? 7시 반인데도 해가 쨍쨍해요. 첫날은 빨리 자야 될 것 같아요. 맛있는 곳 한 군데만 찾고. 스위스는 맛이 엄청 없다 하잖아. 맛없는 기준이 뭔지 진짜 모르겠어요. 저 한번 먹어보고 싶긴 해. 그러니까 한번 먹어보고 맛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자. 저거를 뭐라 하지? 기차. 저 지하철. 기차라고 해? 지하철이라고 해? 지상철 아니야? 그런 것 같아. 이제 거의 다 왔어. 홀리카우 좋죠. 우리가 찾은 첫 번째 맛집. 가성비가 좋대요. 가성비가. 가성비가 좋다는 게. 5만 원짜리 햄버거는 얼마나 맛있을지 먹어볼게요. 근데 물가가 비싸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우리나라도 볼러리아 햄버거 먹으면 비싸잖아. 맛있어? 맛있어. 맛있긴 맛있어. 에비앙을 하나 사서 가고 1.85프랑? 1,800원. 큰 사이즈인데. 저는 내일을 위해서 이제 호텔로 가볼게요. 내일 만나. 안녕. 저희는 조식을 먹고 빨리 준비하고 루체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식을 먹고 있어요. 이거 진짜 맛있어. 생각보다. 생각보다 커피가 너무 맛있어. 이제 루체른으로 이동할 거예요. 리기산을 가볼 거예요. 대한민국. 와, 진짜네? 대한민국. 리기산을 가려면 시나우를 가야 되는데 여기 선착장 여기로 와야 돼요. 스위스 패스 소지하고 있으면 티켓은 무료입니다. 유람선을 먼저 타고 갑니다. 유람선을 타면 이 왼쪽에 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왼쪽은 이렇게 도시 풍경 볼 수 있거든요. 너무 이쁘죠? 이거 타고 올라갑니다. 그럼 이거 타고 여기 탈까? 이렇게 천천히 구경하면서 리기산으로 올라가는 거야. 리기산 날씨 너무 좋습니다. 우와. 미쳤다. 이 풍경을 말로 설명 못하겠어요. 그치? 와, 풍경 미쳤다. 아, 너무 좋다. 저희는 케이블카 타고 내려가고 싶은데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어서 발이 너무 아파. 여기 호텔도 있대요. 저희는 호텔 타러 가보았습니다. 내려가.
찾아갈 수 있는 거 맞지? 케이블카를 타고 가보는 거야. 약간 뒷차랑 또 다른 느낌입니다. 저희 이제 이거 타고 다시 돌아갑니다. 가볼게요. 미기산에 갔다가 루첼은 도착. 중간에 고생 좀 하고 지금은 퐁듀를 먹으러 갈 거예요. 스위스하면 퐁듀 아닙니까? 여기 오면 퐁듀는 꼭 먹어봐야 되는데 여기 감자가 되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유명하대요. 여기 이름이 쉽. 쉽. 바로 이렇게 카페교가 있어요. 카페교 있어 이제. 아 시원해. 살 것 같아 소라. 맥주 진짜 너무 시원해. 저희가 시킨 게 제일 대표 메뉴라 그래서 나왔어요. 대박. 좀 짠 편이긴 하다. 짠데 맛있어. 빵이 너무 짜요. 그냥 소금 덩어리. 한 번쯤 와서 먹어야 되는 퐁듀. 근데 여기서 솔직히 먹는 이유는 뷰가 너무 이쁘다. 저희는 자전거를 빌렸어요. 두 개를 빌려야 되는데 하나밖에 못 빌려서 저는 걸어가고 혼자 자전거 타고 왔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어이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 뒤에 저 루프탑 숲이 있어요. 오늘의 조식은 라면과 김치찌개. 드디어 한식이다. 첫 한식. 지금 일어나서 이제 인터라켄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짜잔. 인터라켄을 왔어요. 저희는 반대편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날씨 어때 소라? 날씨 요정이지 내가. 말 안 되지. 버스가 금방 도착해서 21번을 바로 탔어요. 여기 역 앞에서. 여기가 이렇게 명품도 많고 시계, 롤렉스, 티쏘. 이따가 롤렉스 구경하러 가자. 사진아? 아. 거짓말 치. 우린 이거지. 아. 그래 지금 메뉴 저거 봐봐. 그럼 이 가격이 22,000원인가요? 싸게. 지금은 황금치즈 세트를 먹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여기서 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걸 탈 거예요. 기대된다. 오늘 타고 가겠습니다. 누구랑 같이 타는지 어떤 파일럿이라 해야 되나? 파일럿. 소라 심장이 어때? 지금 너무 높이 올라가. 이제 여기서 시작할 거예요. 너무 멋있어. 장난감 같아요. 그치? 고프로를 빌려줬어요. 돈 주고 사야 되니까 뽑아야 돼. 인생 첫 패러글라이딩. 어디서 왔어요? 아, 코리아. 친구, 한국에서 왔어요? Yes, 코리아. 스위스에서 왔어요? 아, yes. 내 이름은 다리오. 너 이름은 뭐야? My name is Mr. Shin. 먼저 떠나는 동동씨. 가자! 가자! No. 지금 소리가 저 주황 색깔과 검정 색깔의 패러글라이딩을 타고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예쁘다 girl. How are you? Good? Fine. Thank you. 감사합니다. Swiss good? Swiss good. 아름답다? 아름답다. 감사합니다. We do 조금 coming. Thank 감사합니다. You. Thank you. Bye.
후기 어떻게 되나요? 얘기해 주세요. 진짜 눈물 났잖아. 이렇게 큰 세상에 나는 진짜 개미 같은 사람이구나. 근데 왜 이렇게 억압되면 살았지? 라는 그런 게 있었어. 너무 자유로웠어. 되게 마음 편안하고 그림을 밟고 있는 느낌? 뭔가 자신감이 좀 더 생긴 느낌? 좋은 경험이네. 말로 표현 못하겠어. 이건 무조건 경험해 봐야 돼. 소라 시계 사줄게. 왔지? 들어가. 그 소리랑 잘 어울릴 것 같아. 커플 시계 할까 우리 이렇게? 아, 괜찮아 소라. 꽃 갖고 싶어? 꽃 사줄게. 이거 다 사준다. 카메라만 켜면 계산할 때도 카메라 켜야겠어. 안녕. 인터라킹 강. 지금 어디 가지? 박물관을 가요. 이 뮤지엄인가 봐. 되게 작네. 바로 앞이라서 다행이다. 숙소랑. 있는데 문이 닫혀 있어요. 아쉽다. 여기가 스위스가 프라이타기 유명하고 종류가 되게 많대요. 가격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건 아닌데 좀 희소성이 있는 것들이 많다고 해가지고 나는 되게 귀여운 걸. 얘로 너무 예쁜 것 같아. 맞아, 이 포인트가 대박이야. 6만 원에. 이건 진짜 잘 샀다. 나 저 잔이 너무 갖고 싶은데. 어 맞아, 저 잔 사러 보자. 더 싼 데 검색해볼게. 뭐 사게? 따뚱. 귀엽다 진짜. 딴 데 가는데 이것보다 싸면 기분 나쁠 것 같아. 좀 더 알아보고 사는 거 어때? 벨라시아오. 아, 아이스크림 맛. 소리가 먹고 싶은 맛으로 해. 소라 뒷모습이 되게 이쁘다. 피스타치오. 피스타치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트라이 카라멜. 진짜 맛있어. 카라멜? 카라멜. Today I have also special flavor. What? I have kimchi, kimbap, yukgaejang seolleongtang, galaegeongtam, bibimbap, sanggapseop. Sanggapseop 진짜 맛있어. Thank you. So sweet,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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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한식이 땡겨서 육개장과 사천 짜장이랑 햇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먹고 술 마시러 나가야지. 짜란. 갑자기 비가 와요. 저희는 전기포트를 야무지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챙겨온 캡사이신. 아, 뜨거. 저희는 맥주를 시켰어요. 진짜 어두워. 프라우를 갑니다. 어제 어찌저찌 오빠랑 얘기를 하다가 오빠가 좋은 루트를 발견해서 융프라우를 바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융프라우로 출발. Europe. You wanna go to the top? 우리는 왕복할 겁니다, 그냥. 아니, 컵라면 챙겨올 걸 이거 받았어요. 이렇게 왕복권 하면 그냥 20만 원에 이렇게 주나 봐요. 최대한 융프라우는 일찍 오는 걸 추천드려. 내가 말했지, 오빠. 내 말 안 들어. 곤도라 탑승을 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곤도라 타고 가면 저렇게 옆에 기차 타고 가는 것보다 45분 더 일찍 갈 수 있어요. 거의 다 도착했어요. 융프라 올라가기 직전에 중간 지점이지. 아, 날씨가 너무 좋은데 완전 럭키 비키잖아? 이제 융프라우로 가는 기차를 타러 가겠습니다. 설명 진짜 많네. 가지고 올거 진짜. 여기는 중간에 내려서 사진 찍으라고 뷰포인트 있는 곳입니다. 자, 이제 저희는 융프라우로 왔습니다. 저희가 갈 때마다 다 날씨가 좋아서 참 다행이에요. 점점 추워. 나 경량팩이 필요 없다구. 이딴 사람 누구지? 아니, 나는 후리스 사고 싶지만 소라 뭐해? 움직여 빨리. 무섭다? 소라 빨리 가. 아, 깃발 깃발 저기 있잖아. 저거 아닌데? 저 깃발 아닌 걸로 아는데? 깃발을 찾아볼까? 날씨 봐요? 진짜 차갑다. 스위스에서 벚꽃은 얼음을 여기서 봐요. 아, 맞지? 우와, 너무 신기한데? 우와, 얼음 넣은 걸 너무 신기하다. 이글루. 이글루. 이거 아이스에이지 영화에 나오는 애래요. 귀엽다. 밀어준다. 왜 서로 왜 갑자기 나 타고 있어?
도착 도착. 멋있어? 미친 것 같아. 아, 눈이 너무 부셔서 눈을 뜰 수가 없어. 분명히 아침에 더웠는데, 그치? 그니까. 저희는 여기서 사진을 찍고 빨리 내려가 보겠습니다. 숨이 너무 차. 아, 진짜 웅장하다. 멋있다. 비행기 말고 언제 이렇게 높은 데를 올라와봐, 걸어서? 여기가 제일 높은 초콜릿 가게래요. 민트 초콜릿. 세계에서 가장 높은 초콜릿 가게인 거지. 그래. 여기 보면 적혀 있어. 뭐 민트 맛도 있고, 코코넛 맛도 있고, 밀크 캐러멜 맛도 있네. 티라미수 맛도 맛있겠다. 초콜릿을 샀어요. 적당 25%이고, 뜨거운 물 4.3%이고, 대박이다. 신라면 9%예요. 그러면 그래서 만 아 그래서 하나로 넣어 먹기로. 해외 거는 건더기가 커서 더 감칠맛이 난대요. 신라면을 먹어볼게요. 이 풍경을 보면서 진짜 맛있지? 와. 다르지? 여기 지금 바라보면서 먹어요.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맛보고. 여기에서 꼭 사야 되는 잔인데 저희는 마테오른이랑 융프라우를 샀어요. 웨딩 스냅을 촬영하고 싶어서 요즘 사람들이 제주도에서 많이 찍잖아요. 스위스에서. 색다르게 찍고 싶어서 이렇게 오빠랑 옷을 갈아입고 그린데벨트에서 예쁘게 찍어볼게요. 베일도 챙겼어요. 마델 보덴으로 이동 중입니다. 환승을 한 두세 번 해야 돼가지고 이하되기 딱 좋아. 여기는 아델보덴. 여기 프루티진이라고 이제 아델보덴 마지막 버스를 타고 갑니다. 아델보덴에 드디어 도착했어요. 비가 와요. 아델보덴은 너무 추운데? 춥다 진짜. 이렇게 온도 차이가 난다고? 빨리 와, 추워. After you guys. Thank you. 여기는 시티뷰인데 일단 얘기했습니다. 마운틴 뷰로 달라고. 마운틴 뷰를 원하네요, 소리가. 여기서 이제 저희는 이틀 푹 쉬다가 베른으로 갔다가 그다음 파리로 갈 겁니다. 저희가 여기 돌아왔는데 시설이 너무 좋아가지고 한 시간 남았는데 빨리 사우나 하고 오겠습니다. 밥을 먹을까요? 여기 수영장이 실내 풍장이랑 여기 사우나인데 문화 충격이에요. 남녀 다 올 누드로 들어가야 된다니까. 여기는 이제 실외 풀 수영장입니다. 너무 좋죠. 미쳤다 진짜. 아, 소리가 더 귀여워. 왜 이렇게 이뻐? 저희는 와인을 마시고 있어요. 뭘 기다리고 있어? 사우나도 하고 수영도 하고. 이게 진짜 뭔가 신혼여행 같아. 맞아. 초반에는 약간 정말 여행이었다면 이거는 약간 허니문. 맞아. 신혼 첫날 밤. 미쳤다, 그치? 잘 잤어? 따단. 여기 조식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뷰가 미쳤어. 이제 저희는 웨딩 스냅을 셀프로 찍어볼 생각입니다. 자전거를 한번 대여해 보려고 하는데 자전거가 너무 비싸가지고 여기는 10만원이에요 10만원 하루에. 그래도 한번 이쁘게 촬영을 하기 위해서. 신혼여행이니까 12시가 그러네. 저기 성당에서 지나보다 교회인가 여기는? 여기서 자전거 빌리는 거야, 소라? Red and white. 소리의 자전거 시도. 잘하네. 자전거 빌리기 진짜 힘들다. Yeah, 대박. 대박? Isn't it 대박? What's happening? It's like. 소라, 언제 와?
탈 줄 안 해. 소리 잘 타네. 그림 같다, 소라. 한산 넘는 순간 다칠 것 같아. 와, 저 도시 전경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거기야? 안 갖고 와서 좀 고생하긴 했는데, 여기가 워낙 꼬부랑길도 많고 오르막길 내리막길이 많아요. 여기 살짝 올라갔다가 바라보고 가자. 오, 잘 타고 내려오는데. 소라, 자전거 타길 잘했지? 저희가 가고 있는 길은 디딩, 이제 숙소로 돌아갈 거예요. 짠. 자전거를 엄청 많이 타고 너무 힘듦에 찌들어가 저 땀을 엄청 흘렸거든요. 마지막에 비가 엄청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맞아. 수영하고 다운하러 몸을 푹 녹이고 호텔로 왔어요. 오빠랑 홈케어를 하려고 가져왔거든요, 제가. 저희가 지금 땀에 며칠 동안 찌들어가지고 피지를 싹 녹여주고 한국에서 챙겨왔거든요. 이거 거의 다 썼어요. 보이죠? 제가 찐으로 쓰는 거라서 피지를 녹여주고. 대부분 나비존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나는 턱도 해. 여기도 오돌도돌하는 게 너무 신경 쓰이는 거예요. 이거 괜찮다, 소라. 여기 코 옆에도 사람들 피지 엄청 끼잖아. 이렇게 라인에 맞춰서 저는 여기도 이렇게 불려주고 있어. 뜯는 코팩 같은 거는 피부가 엄청 상하잖아요. 코팩을 좀 되게 좋아했거든요, 옛날에. 그래서 모공도 엄청 넓어지고 10분만 방치하면 돼요, 10분. 그리고 여기 위에 이제 랩 같은 거 씌워주면은 더 효과가 좋은데 저희는 이제 랩 같은 거를 챙기지 못했어요. 블랙헤드 속까지 피지를 다 완전 녹여주는 그런 느낌. 이게 저희가 진짜 사우나를 하고 왔는데도 속에 이렇게 하면 진짜 다 나오거든요. 진짜 강력한 거를 보여드려야 돼요. 10분 뒤에 봐요. 벌써 10분이 지났어요. 카메라에서 잘 안 보이는데 엄청 피지가 불었거든요? 이거를 원래 면봉 같은 걸 밀어줘도 돼요. 근데 이번에 메디필에서 같이 출시된 요게 있거든요? 이게 피지 클리너랑 함께 쓰는 피지 스크래퍼가 출시됐어요. 근데 이게 되게 날카로워 보이는데 피부과에서도 진짜 많이 쓰거든요? 이거 아쿠아필 할 때? 피지가 얼마나 있는지. 헉! 미쳤다. 그 다 담겨 막 튀는 거 보여? 우와! 보이시죠, 여러분? 오빠 미쳤다. 아니 진짜로 엄청 진짜 많이 나오는데? 찐이다 이거. 뭐야? 보이시죠? 어, 소라 빨리 뜯어. 이게 와. 뭔가 라인이 너무 최고의 라인이나? 근데 이거 되게 작아서 귀엽다. 그치? 우와. 자기도 없네. 뭐야? 야. 진짜 많지? 저 오빠 건 내가 지킬게. 진짜 맨들맨들해졌다? 피지를 다 깨끗하게 비워냈잖아요, 여러분. 끝내면 안 돼요. 이거 모공을 비운 다음에는 모공을 채워줘야 되거든요. 짜잔. 이거 많이 보신 적 있지 않아요? 이거 제가 다이소에서 이걸 너무 사고 싶어가지고 몇 군데를 찾다가 저희 오빠가 구해다 줬거든요. 거기는 용량이 되게 좀 작아서 아쉬웠는데 70ml 본품 사이즈로 출시되었다니까요. 이게 모공 속 수분을 꽉 채워주는 거지. 그러면은 탱글탱글하게. 이거 진짜 좋더라. 응, 맞아. 이거 탕후루 피부. 이게 딱 여행 왔을 때 사이즈도 맞아. 딱이야. 오빠 해봐. 멋있어. 탕후루가 되겠습니다. 탕후루. 뚜루루루루. 누워서 핸드폰 해도 되고 이것저것 해도 흘러내리지 않으니까 완전 간편해요. 짜잔. 짜잔. 저희가 밥을 먹어야 해서 10분, 15분밖에 못했어요. 저희가 좀 꽤 두껍게 말랐거든요.
보이시죠? 탕후루 같은 이런 느낌? 이거를 떼볼게요. 난 이런 간편한 팩이 좋다? 나도 이렇게 살살 말면 돼요. 방 보이시죠? 이런 피부에는 어떤 파운데이션이나 뭐 크림, 화장품을 발라도 완전 잘 먹어요. 진짜 기름광이 아닌 완전 속광이라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물광팩 꼭 사용해보세요. 굿! 우리의 자녀. 아, 한식이 먹고 싶긴 해, 계속. 그치? 이거 먹고 와인 먹을 거예요. 룰루 룰루. 굿모닝. 아침에 피부가 완전 컨디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피지 연화제는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 쓰는 스페셜 케어고, 데일리로 할 수 있는 거는 짠! 이거예요, 이거. 메디필 엑스트라 슈퍼 나인 플러스 액티브 크림이에요. 문지른 다음에 세안만 해주시면 돼요. 아, 시원해. 이런 요철 같은 거를 문지르고 미연수로 롤링하면 코가 아주 맨들맨들해지는 그런 느낌이죠. 데일리로 관리해주기 아주 편한 제품이에요. 지금 세안을 끝내고 나왔어요. 아, 진짜 피부 너무 좋아. 요철이나 각질이 싹 사라지고 피부가 완전 맨들맨들해져서, 이 화장할 때 까끌까끌한 거 있으면은 은근 신경 쓰이잖아요. 그런 게 완전 싹 커버됐어요. 완전 만족도 최고다. 화장 잘 먹어야 되는 날에 쓰면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제 막 각 잡고 관리하기 귀찮으신 날에는 이 액티브 스틱 한번 써보는 거 완전 추천드려요. 진짜 화장을 잘 먹이고 인생샷을 건져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스타트. 아들 모델 안녕. 미쳤다. 이제 베른역에 도착했습니다. 베른역은 좀 더 약간 진짜 도시적이다. 서현대 같은데, 서현대? 미안. 이거 공짜로 줬어요. 공짜 최고. 여기 도시가 완전 다른 느낌이야, 그치? 응. 저희는 이걸 타고 이동할 거예요. 숙소로. 한 8분만 가면 되는데. 여긴 그래도 4성이라서 더 괜찮네. 아, 에어컨 있다, 여긴. 여기 되게 예쁘다. 우와, 오빠 여기 텀블러 그거 있다. 텀블러. 너무 귀엽다. 와. 저희는 이제 장미공원을 가볼 거예요. 아인슈타인도 가보고, 구시가지도 가보고, 베른 대성당도 가보고, 공원도 가볼 거예요. 가자. 가자. 걸어가는데 공짜로 찍어주신 데서 여기서 이렇게 찍었어요. 베른에서 멋있다. 진짜 멋있다. 여기가 구시가지였나? 바로 앞입니다. 좋아 그거? 여기 보면 바로 옆에 아인슈타인이 살던 집이에요. 근데 굳이 돈 내고 가서 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약간 중세시대의 유적지 걷는 느낌이에요. 내가 유적지 안에서 걷는 느낌? 여기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 가까운데 전부 다 관광명소라서 좋은 것 같아. 경이로워요, 경이로워. 여기 강을 건너면 곰들이랑 같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곰을 발견해봐. 곰 발견. 어, 이렇게 사람이랑 같이 있을 수 있다고? 바로 밑에 있어요, 바로 밑에. 대박. 소린 동물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안녕. 이제 마지막으로 장미정원 들렸다가 밥 먹자. 날씨가 너무 좋아, 딸이다. 와. 여기가 장미정원. 너무 힘들어서 지금 하늘을 보면서 잠시 쉬고 있습니다. 지금은 장미정원 탑에서 보는 뷰. 제가 지금 배가 너무 고파서 아주 예민합니다. 그래서 어딘데? 불 꺼져 있어? 이곳이랍니다. 홍합수주가 되게 맛있다는데 평점 안 좋던데. 뭔가 인종차별이 있다는 얘기도 있고. 일단 한번 저희가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5시 반에 여니까 좀 기다렸다가. 언제 먹을 수 있죠?
5시 반 20분 기다려야 돼. 오픈했다 오픈했다. 저 짭짭짭 먹어봐. 생각보다 양 많은데? 되게 양이 적다고 리뷰가 안 좋았는데. 이거는 새우볶음밥이고요. 이거는 저희가 말한 홍합스튜. 설아 어떻게 먹는 거야? 이렇게 해서 먹더라고요. 빨리 먹자. 그래도 다 먹었어요. 스튜는 그냥 쏘쏘? 새우볶음밥은 새우가 실해서 맛있는데 저희는 불닭볶음면 소스를 가지고 와가지고 불려 먹으니까 맛있었어. 가격은 75.80프랑. 뭔 소린가 했더니 갑자기 비가 와요. 쉬려고 잠깐 들어왔는데 기온은 스위스의 밤 베른의 밤. 비 오는 것마저도 로맨틱하다 이거예요. 낭만적이구만. 베른의 밤은 이제 끝이 날 것 같아요. 내일 만나요. 바이. . 어젯밤 비 오던 베른 맞나요? 마지막 저희는 이제 파리로 넘어갑니다. 리옹으로 넘어가는 걸 찍어보겠습니다. 이거 서비스로 줬어요. 화이트 너무 예뻐. 엄청 커요. 이게 다 박물관이래. 펜탑.